자, 4번 능력입니다. 가로 열고 이렇게 닫고요. Have nothing to do. 형광등치를 할 필요 없어요. Have nothing to do with 뭐뭐와 관련이 없다죠. 반대말이 뭐야? 그냥 have to do with죠. have 대신에 뭐 be 동사 써도 돼요. 뭐 is 쓸까요? 뭐 is 뭐 이런 거. be 동사 쓰면 돼요. be 동사 써도 돼요. be to do with. 같은 말 하나만 쓸게요. have bearing on. 요거 하나만 더 쓸게요. 관련이 있다. 자, have nothing to do with는 맞네요. B하고 C는 맞네요. With가 전치사니까 being a good musician도 맞고요. 그러면 A번이 틀렸는데요. A번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to compose로 바꿔야 돼요.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The ability 형광펜칠 하세요. The ability 형광펜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정사가 동격으로 나온다라고 쓰세요. 부정사가 동격으로 나온다. 자, 쓰고 나면 설명하겠습니다. 다 썼나요? 지울게요. 자, 봐봐. 우리가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명사 다음에 to 부정사 동격이 있고요. 명사 다음에 오브 동명사 또는 뭐 명사 써도 됩니다. 명사 동격이 있습니다. 보통 어떨 때죠? 미래, 괴해, 욕구일 때는 투부정사 동격이고요. 보통 가능성, 의심, 생각일 때는 오브 동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chance 예를 들어볼까요? chance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면 무슨 뜻이고 chance 다음에 오브 동명사를 쓰면 무슨 뜻일까? 자, 찬스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것, 뜻, 기회, 우연, 가능성, 운이죠. 우연, 가능성, 운은 다 같은 말이죠. 확률이잖아요. 확률. 그래서, 투부정사를 와 동격이면 기회라는 뜻이 돼. 왜? 미래성이죠. 계획성이죠. 기회라는 건 뭐야? 내가 준비하고 있다가 맞이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chance 이때는 가능성이죠. 그렇죠? 가능성하고 기회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아이디어. 아이디어 다음에 뭐 씁니까? 아이디어 다음에 오브 동격 쓰죠. 이러한 생각은. 자, 혹자는 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의지 명사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명사는 투부정사를 동격으로 쓴다. 예를 들어서, effort, 노력이죠. 노력은 내 의지가 있어야 하는 거야. 노력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남이 하는 것만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노력이죠. 그 다음부터 할까 말까는 내 의지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거죠. 노력이라는 건. 그 이포트 투부정사. 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자, 가능 또 오브 동격인 거를 혹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의지 명사는 오브 동격이다. 예를 들어서 habit. 습관은 내 의지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habit 오브 동격. 오브 이하라는 습관. 뭐, 요렇게 쓰고는 있는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 계획 욕구 의지 명사, 가능성 의심 생각 무지 명사. 죄다 외워야 됩니다. 나올 때마다 외우면 돼요. 알았죠? 이렇게 구분은 하지만 결국 외워야 돼. 그래서 ability 하면은 뭐야? 부정사 동격이다. 자, 그럼 내가 또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다르게 해볼게요. 자, the ability가 나왔습니다. 네모 안에 뭘 쓰세요? 했습니다. 다음에 compose 이렇게 쓸게요. 구성하다, 작곡하다죠. 구성하다, 작곡하다, 안정시키다. 능력이 구성할 수 있어요? 능력이 음악을 구성할 수 있고 작곡할 수 있어요? 빨리 얘기해. 작곡해요? 아니죠. 할수 있는 거죠. 맞습니까? 누가 작곡해? 능력이 작곡해요? 우리가 작곡해요? 우리가 작곡하죠. 됐습니까? 두 번째. 잘 보세요. 두 번째. that 동격은 that 대시 동격이려면 완전한 문장이 나오죠? 동격. 앞에는 뭐가 나올 때? 무의지 명사죠. 무의지 명사. 아, 미안해. 미안해. 무의지가 아니라 무정형 명사죠. 무정형 명사일 때만 that 동격이야. 형태가 없는 명사일 때만 that이 동격으로 쓰일 수 있다 이거야. 맞습니까? ability 형태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없죠? that. 요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the ability that 주격 관계 대명사로 can compose.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자, 뭐를 생각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보세요. 접속사 지어지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인 주어라면 지어지고요. 조동사 지어지면서 투부정사로 바뀌죠. compose. 한번더 갈게요. 주격 관계대명사 없어지고, 조동사 없어지면서 to compose. 됐나요?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bility to compose 이렇게 되는 거구나. 요런 것도 한번 연습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정답을 C라고 한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Have to do with 무엇과 관련이 있다죠.